언니 첫 인상이 너무 실물로 보니까 진짜 훨씬 예뻤어요. 얼굴도 너무 작고 몸매도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.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저 얼굴과 저 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표미진 씨 부탁드릴게요. 저는 승희가 제가 가지지 못한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과 친화력 그리고 엄청 다채로운 매력이 있어서 누구나한테 호감을 주는 것 같고 좀 재밌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승희로 다음에 태어나서 한번 저 끼를 한번 받아서 살아보고 싶긴 하더라고요. 네, 승희 씨가 끼가 진짜 굉장히 많고 재주도 많고 보면 이 언니들 사이에서 귀 거의 압도하는 네 그런 분위기 메이커로 지금 활약 중이어가지고 네 저 승희야. 길다란 팔다리를 가지고 포근하고 따뜻한 밑공기를 마셔보면 어떨까. 네. 저는 너무 많은데 저는 사실 제가 갖지 못한 것들을 언니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그렇다면 저는 진짜 이 네 분의 팔다리를 하나씩 골라서 되게 하나씩 조립해서 태어나는 걸로 하고 싶네요. 네, 너무 장점들이 다 갖고 계시니까 장점들을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면 진짜 세상 완벽한 여자가 될 것 같아요. 이건 좀 피곤한 살겠죠? 네, 잠시 Q&A 중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.